참된 정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는 거짓 정의인 것입니다. 거짓 정의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하는 자, 술객거리고 우생 숭배자들과 똑같은 악인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수하는 자는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서 상대를 모욕하고 상처를 입히고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뜬 소문과 지어낸 말과 상상 속의 가정을 총동원하여 핥히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정의의 빛의 사자인 채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참소의 도구가 되지 않은지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소와 고발이 남발되고 무고가 큰 피해를 준 것을 당국의 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8.5명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058명으로 일본보다 참소와 무고가 124배가 많습니다. 고소 100건당 진짜로 참된 고소는 15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용서받을 수 있는 두 거짓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은 이미 물건을 사놓고 집에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물건 어떠냐 할 때 물건이 사실 좋지 않으면서도 그 물건 좋다. 이 거짓말은 용서받는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 용서받는 죄는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부인이 사실은 굉장히 가보니 못생긴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 어때? 그럴 때는 굉장히 미인이야.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 이외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참소꾼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참소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찾아온 원수 마귀가 제일 먼저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벌써 참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 먹는다는 반드시 죽을 했는데 마귀는 벌써 참소성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고 난 다음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고 말하니까 아니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래. 참소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들어서 하와 앞에서 참소를 했습니다. 하와는 이 참소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담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들판에 황소 네 마리가 아주 한가랗게 풀을 뜯어먹고 잘 지냈습니다. 이 황소 네 마리가 너무나 단결해 있기 때문에 그 들판에 있는 사자가 아무리 황소를 잡아먹으려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착! 이마를 같이 대고 발 뒤를 쫙 펼치고 뒷발질을 하니까 뭐 사자가 움직도 못해요. 아무리 사자가 황소를 잡아먹으려도 먹을 수 없으니까 한 번은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황소 한 마리에 가서 야 너 모르지? 뭘 몰라? 다른 새 너 친구 황소가 너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 아주 풀도 혼자 잡아먹고 좋은 자리만 네가 점령한다 하더라. 또 다른 황소에 가가지고 야 너 다른 너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너 그만하고 교만하게 행한다 그러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욕을 하더라. 참소 네 마리에 가서 각각 참소를 하니까 서로서로 황소들이 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자는 네끼 식사를 그랬더니 황소 한 마리씩 잘 해치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소는 분열식입니다. 가정에 참소가 들어오면 부부간의 분열식입니다. 형제간에 갈라지게 합니다. 사회에 참수가 들어오면 사회 단체들이 갈라지고 국가에 참수가 들어오면 국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수를 가져오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참수를 통해서 분열식의 힘이 나누어졌을 때 파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에 참수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몇몇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소를 하여 교회를 분열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와서 잡아먹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를 참소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놓은 것이 바로 참소인 것입니다. 그때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파멸에는 참수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분열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파멸시키기 때문에 참수는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욥의 참수를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욥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참소를 했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 이제 주의 손을 피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민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런 고약한 참수가 되죠. 욥이 진실과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마귀의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 거짓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욥기 1장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람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 참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거짓 참소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 한몸 욥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보라. 욥이 정말 나를 참소하는지 나를 요하는지 어디 보자.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서 욥의 자식들 다 죽이고 욥의 재산 다 빼앗아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욥은 순식간에 빈손등 즉신으로 돌아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욥이 마귀가 말한 대로 재산 다 잃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지겠습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그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로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고 온전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두 번째 또 와서 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또 하나님 찾아온 마귀에게 진실을 증거했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야훼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자 입을 실로 끓이면서 마귀는 또다시 욥을 참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로 5절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요가리.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고 육체가 건강할 때는 재산 다 잃어도 까딱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몸을 쳐보세요. 병들게 해보세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무시무시한 참수입니다. 욥은 목숨을 바쳤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렇게 잠수함으로 마귀가 거짓됨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가서 욥을 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겠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동양성 운동병이라고 말했죠. 너무 악창이 나고 사람들로 같이 못해서 그는 분리되어 그릇무더기에 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슈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왔는데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가며 이 세 친구가 무지무지하게 욥을 참수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신학적으로 욥이 잘못되었다고 공격을 하고 슈아 사람 빌닷은 율법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은 도덕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욥을 쥐어받고 정죄하고 욕하고 참수했습니다. 욥은 이 세 참수하는 친구 때문에 그는 파탄의 일을 지녔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 순진을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마귀는 거짓말로 드러났고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욥을 참수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입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에보다 갑절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마귀는 철저히 우리에게 와서 참수합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으면 마귀는 욥의 부인도 사용해서 욥을 욕했고 욥의 가장 절친한 세 친구조차 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욥을 핥히고 찢고 좌절시키고 절망시켰습니다. 마귀는 참수의 앱입니다. 마귀가 오면 참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쳐놓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참수했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참수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며 참수했습니다. 헤롯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참수는 언제나 거짓말을 바탕으로 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빌라드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드가 기이 여기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참수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로 지어서 참수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일일이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대답 안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일어날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얼마나 무시한 참수입니까? 그들의 상상을 동원해서 그들의 거짓말을 동원해서 헛된 소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쳤습니다. 진리인 예수님을 거짓으로 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제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언제 예수님이 백성을 소동케 했습니까? 그러나 거짓으로 무리를 충동하고 무리를 격동시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참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려고 말했습니다. 시편 52편 5절에 거짓 고수자들을 향해서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한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려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증인과 참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적자인 것입니다. 왜냐?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한 자가 참소하는 마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근본적인 원인자가 바로 마귀와 그의 사주를 받은 참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소는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소를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에 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참소의 해독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도리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참소는 에이즈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50%에서 80%까지 에이즈에 걸려있기 때문에 10년 내지 20년이면 노동력이 다 소멸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시무시한 에이즈에 걸렸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소는 바로 정신적인 에이즈입니다. 참소에 걸리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그 참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충동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를 파괴합니다.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소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렸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참소를 극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소당할 때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참소의 해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보혈의 효과를 발생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제하고 원통함을 제하고 분노를 제하고 고통을 제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다 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를 참소해서 이기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가 직접 참소하고 사람을 통해서 참소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방어벽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소당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적극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증거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참소당할 때 참소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일일이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올무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참소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15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나라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말씀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동안에 시편 37편을 얼마나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읽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지금도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이 읽은 성경이 펼쳐 있는데 시편 37편에 펼쳐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링컨의 눈물 자욱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참소를 당할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요 피란처요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급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아가면 참소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소를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라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주님은 빛과 어두움을 분명히 분열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소의 혀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참소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한 심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으로 던진 돌이 그 돌에 맞은 개구리에게는 생사의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게 던진 참소가 그것을 당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해독을 끼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던진 말에 대하여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게 주한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점유하고 우리의 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유하고 우리 혀를 사용하여 참소의 칼을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피를 흘리는 비극을 연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소는 모든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온갖 거짓과 상상을 통하여 루머를 통해서 참소를 퍼뜨리는 마귀의 사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증언자가 되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또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참소를 통하여 흩어놓고 각계 격파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와 같은 참소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 구역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방어벽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주께서 오른팔의 능력을 베푸사 공정한 심판과 판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교회를 참소해서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참소해서 지켜주셔서 흑암의 권세에 빠져들어가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